나를 바보 취급하지 마세요. 사장님, 남편이랑 오늘 저녁에 김치찌개 먹으려고 하는데 좋은 돼지고기 싼 걸로 있어요? 물론 없다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제일 좋은 걸로 주세요. 아, 이 동네 아줌마들 무섭다고 하더니 저도 장사 연지 얼마 안 돼서 돈이 없어요. 이거 수입산인데 한돈이라고 할 테니까 사가세요. 축산물 품질 평가원이 2004년 12월부터 축산물 이력제 사업을 시작해서 사육, 도축, 포장,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저희가 다 확인할 수 있는 거 모르세요? 아, 알고 계셨어요? 쇠고기, 국내산 돼지고기 이력번호에 게시 또는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는 경우 법 제34조 1항 17호에 의해서 과태료 물어요, 아저씨. 장사 똑바로 하세요. 어서오세요. 오늘 기분 별로 안 좋으니까 빨리 사고 나가셨으면 좋겠네요. 어머, 새로 생긴 가게라 와봤는데 되게 서비스 별로시다. 구워먹게 소고기 마블링 좋은 걸로 좀 주세요. 아, 오늘 하나도 못 팔아서 돈이 하나도 없어요. 이거 촛불이라고 속일 테니까 사가셔요. 에이, 그래도 그건 아니죠. 추평원에서 여러 가지 기준에 맞춰 철저하게 등급을 매기는 건데 그렇게 속여서 파시는 거 너무 양심 없으신 거 아니에요? 아니, 알고 계셨어요? 소비자가 육류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기 위해 축산물 품질평가원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사장님의 말 한마디에 소비자들이 속아 넘어가겠어요? 소비자를 바보 취급하지 마세요. 저번에 오신 손님 아닌가? 왜 또 오셨을까? 아, 다름이 아니라 여기서 닭고기랑 계란을 사봤는데 좀 상태가 이상해서요. 아, 오늘 이 동네 사람들 단체로 왜 이래? 아, 자꾸 됐고 그래서 핸드폰 어플로 닭고기랑 계란 이력 조회를 해봤는데 다 오래된 것들이더라고요. 사장님 저한테는 엄청 싱싱한 거라고 하셨잖아요. 아니, 가금류에 이력번호 부여하고 조회할 수 있는 거 알았어요? 아니, 나는 다들 모르는 줄 알고 그냥 갖다 버리면 아깝잖아요. 2020년 1월부터 질병수급 품질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닭고기, 오리고기, 계란과 같은 가금류에도 이력번호를 부여한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었죠. 이 덕분에 가금산업 발전과 소비자들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거고. 아니, 축산물 품질평가원에서 이런 사업들을 앞장서서 하니까 내가 축산물로 장난질을 못 치겠네. 나도 이제 장사 정직하게 할게요.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시대의 히어로 축산물 품질평가원 고마워요.